강 교수는 지난 1년간 주목할 만한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이뤄나가기 위해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전합니다.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와 도내 투자기업까지 투자유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전략회의. 김동연 지사는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쳤으면 한다며 회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이 우리 투자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 만들고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와 같은 경기도와 경기도의 경제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함께 한 팀이 되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미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1년간 1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유치, 테크노밸리 조성 유치 등 총 125조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서 30조 원, 그리고 R&D,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서 58조 원, 그리고 테크노밸리 등을 조성해서 37조 원, 총 125조 원 이상을 26년까지 유치하겠다는.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조성 후에는 유관기관과 각 부서가 모두 참여해 복합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온 사항을 토대로 향후 추진 계획을 보완해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